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저기 서울에요. 네. 소름 다스릴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거 향후 전망이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어떤 주택 보유하고 계신지 저희 주소나 이름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기 성동구 마장동이에요. 네. 775의 4번지요. 775의 4번지. 주택은 네. 그럼 이거 하나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성동구 마장동에 775의 4번지 1주택 상황이시고, 거주는 여기 안 하고 계세요? 네네. 네, 그럼 투자 목적으로만 좀 보유하고 계신 건데, 계속해서 좀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이사님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예. 한번 볼까요? 요 지금 오피스텔이라고 나오네요. 아, 그게 지금 오피스텔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아, 오피스텔하고 지금 다세대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건가요? 네네네. 아, 예.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건 다세대 물건이고 싶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역상에 보시게 되면 주변에 요즘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뭐, 잘 아, 잘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네, 네. 한번 볼게요. 일단은 위치상으로 상당히 입지 조건이 좋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5호선 마장역이 있고요. 이 네네. 밑에 바로 왕십리역이 있죠. 근데 어떤 역으로 접근을 하든 접근성이 상당히 좋죠. 네네. 네네.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뭐 이게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피스텔이라도 상관없어요. 네, 오피스텔에도 상관없고 지금 다세대로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지금 교통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은 물건들은 상당히 좀 인기가 좋죠. 선호도가 좋습니다. 지금 이거 네네. 다세대 평수가 뭐 크기가 뭐 투룸인가요? 뭐 얼마인가요? 네, 투룸 아, 투룸 다세대시고요. 13.8평입니다. 이런 좁은 뭐 원룸이나 1.5룸이라든가 투룸, 원룸 뭐 이런 거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이런 물건일수록 이런 교통 편의성이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좋아야 될 거는 주변에 업무 시설이나 이런 데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좋아야 되죠. 요즘 직주근접성이라 그래서 가까운 쪽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차피 지금 이거 임대 주고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죠. 네. 예, 임대를 하실 때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통과 주변에 인프라들이 많이 갖춰져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혜택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이쪽 마장동 지금 축산시장 쪽 개발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마장동 축산시장을 지금 이제 다 개발을 할 거예요. 정비사업에 의해서 개발이 될 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 그쪽에 또 인프라들이 많고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하시게 되면 지금 뭐 임대를 하시고요. 아니면 또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보이는 차익형으로 가지고 계시던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단이어좀 뭐랄까요? 이런 좀 작은 평수에 있는 부분들은 차익형으로도 크게까지 많이 가지는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네네. 예, 수익성은 괜찮으신데 이 차익형으로 가지고 계기에는 큰 차익형을 못 보니까요. 적절한 시기가 되면 이거를 좀 매도를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적절한 시기는 지금 왕십리역 쪽에 있는 개발 계획도 부분하고 마장동 개발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네. 요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선에 올라왔을 때, 예,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때, 그 정도 선이 지금 적절한 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됐을 때, 매도 부분을 좀 한번 고려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가 언젠데요? 아,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개발되고 있는 걸 지켜보시라는 거죠. 관심 있게. 네. 예, 그리고 그래서 또 하나 궁금한 거는요. 제가 지금 그 월세를 주고 있는데, 그 아까 서두에 그 말씀하셨지만 그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잘 알고 싶은데요. 그 월세를 이제 만기가 내일모레 됩니다. 금방 5월 달에, 6월 달에.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몇 프로 올리고,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 실거주를 인정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실거주요? 그러면 지금 네, 그 시청자님께서 여기에 실거주 하신다는 5%로 얘기신가요? 올리면은 뭐 실거주 1년 인정해 준다, 뭐그 부분을 아, 알고 그 싶어요. 부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 그런 가지 게 말들이 아닙니까? 상당히 많아요. 실거주 네. 부분을 임대를 네. 하게 되면 실거주 부분을 없애주겠다까지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 무슨 아, 말이냐? 그래요? 임대를 2년을 하면 실거주 2년 해야지 양도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 2년을 인정을 해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 이 부분은 인수위와 대통령 인수위와 지금 현 정부와 여러 가지 타협점들을 찾아야 되고 인수위가 나중에 또 대통령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시작돼서 진행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국회에서 따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 사항들을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확정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요. 네. 그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증금인가 월세인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뭐 5% 이내로 올리면 네, 지금 보증금을 전 보증금에서 새로운 계약을 할 때 5%밖에 네. 인상을 못 해요. 네. 예. 연장 계약을 할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이상 일반인이면 네. 연장 계약을 할 때 2년 살고 2년 더 연장할 때는 5% 안에서만 인상을 할 수가 있어요. 보증금을요? 네. 월세는요? 예? 월세는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요. 월세나 보증금이나 다 바뀌잖아요. 네네. 그거를 산출하는 시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산출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고요. 방송 시간이다 보니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